장보고, 장보고의 이름은 궁복 혹은 궁파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활을 궁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활을 잘 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생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태어난 곳은 전남의 한 섬, 완도 출신입니다. 장보고는 이쪽 당시에 신라 출신이지만 이제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제 무령군 이제 소장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장교죠. 장교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역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신라로 오게 되면서 무슨 일도 보게 되냐면, 해적들이 이쪽 전라도 쪽에 일본 해적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봐요.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래서 흥덕왕 3년에 완도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일본, 여기가 이제 당나라입니다. 이제 교육을 하려면 당시에는 배를 타고 교육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배를 띄웁니다. 당에서도 배를 띄우겠죠. 그러면 교육이 일어나려면 항상 만나는 곳이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즉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함으로써 장보고는 해상 무역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우리 역사서보다는요,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서에 더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큰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 볼수 있죠. 시간이 흘러서 흥덕왕이 이제 죽어요. 신라의 흥덕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왕위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장보고는 누구의 편에 서냐면 김우징이라는 사람의 편에 서요. 김우징을 도와줍니다. 후에 이 김우징이 누가 되냐면 신라의 신무왕이 됩니다. 신무왕은 자기를 도와준 이 장보고를 가미군사라는 높은 이제 고위 관직에 임명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문성왕 때 진해 장군으로 또 승진하게 됩니다. 진해 장군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 정도의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서남해안 쪽 바다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힘이 너무 세졌죠. 그래서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귀족들이 결국에는 장보고의 예전 부하였던 염장을 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마무리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장보고 하면 잊지 말아야 될게 바로 완도에 설치된 청해진이죠. 이 청해진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해진이란 뜻은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하다, 깨끗이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당시의 신라 백성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힘들게 했다. 해적을 소탕하여 바다를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장보고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고, 해적을 소탕하고 또한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장보고는 이만큼 신라시대 그리고 당나라 일본에 이름을 떨쳤던 우리나라 바다를 지켰던 그런 통일신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왕자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바다를 지킨 통일신라의 장군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